마네의 올랭피아는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은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올랭피아 작품의 여자 자세는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길게 누워있는 여인은 오른팔을 쿠션 위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치아노가 그리스 로마 신화 여신인 비너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반면 마네가 그린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여자가 매춘부라는 사실은 그림 속의 여러 가지 장치와 상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올랭피아는 비너스만큼 얼굴이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얼굴이 커 보입니다. 몸매도 평범합니다. 목에 검은 끈목걸이를 해서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처럼 한쪽에 금팔찌를 차고 있지만 비너스를 상징하는 장미 대신 머리에 당시 매춘부들이 즐겨하던 장신구인 난초를 꽂고 있습니다. 또 비너스의 몸치장을 위해 옷괴에서 옷을 찾던 백인 하녀들 대신 올랭피아에서는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올랭피아에게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위층 신사가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흑인 하녀는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면서 유색 인종이 노예로 등장한 현실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랭피아는 한쪽 발에만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순결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는 충성심을 상징하는 강아지가 비너스의 발끝에서 편안하게 웅크려 자고 있었지만 올랭피아의 발끝에는 검은 고양이가 검은 배경에 숨어있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잔뜩 치켜들면서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서양에서 성적 방종과 음란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로 매춘부임을 알 수 있는 이 여자는 당당한 시선으로 관람자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의 누드화는 신화 속 여신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신도 아닌 현실의 매춘부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관람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비난한 이유는 매춘부를 그려서가 아니라 매춘부들과 향락을 즐기던 자신들의 공공연한 사생활과 당시 현실을 마네가 적나라하게 드러내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성사회와 전통적 고전미술에 반하는 작품을 그린 마네는 그래서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